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여주곤충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말벌을 맨손으로 만지시는 직원분이 계신데 그 무시무시한 그 장수 말벌집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핸들링도 해보고 무트를 한번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아, 잘 계시죠? 아, 와. 와, 진짜 장수말벌이네. 와, 이거 열어주세요. 사실 이게 혹시나 나오면은 이제 박물관 난리 날 수도 있어서 이제 관객분들, 손님분들이 안 계실 때 지금 촬영하러 왔거든요. 오픈. 밑에서 이렇게 박치게 해주면 됩니다. 너무 과도한 움직이면 벌이 달려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장수말벌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뭐. 오! 네, 위에. 오토이! 와, 근데 지금 제 손에 올라왔었는데 여왕 장수 말벌입니다. 우와! 와, 크기 보십시오. 이게 아시안 뭐라 해야 되지? 아시안 자이언트 호넷입니다. 와, 자이언트 호넷. 세계 최대 최강의 말벌. 그러니까요. 아, 호넷이라고 부르잖아요. 장수 말벌이 해외 가서 지금 약간 골칩 덩어리인 거 아시죠? 미국이랑 캐나다에도 깽판 치고 있대요. 네, 지금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대요. 굉장히 크죠? 굉장한 녀석들이죠. 와, 이제 서슴없이 만지시네요, 진짜. 우리는 안 물어요. 대신 찔러요. 찔리면 이제 바로. 찔리면 오늘 응급실에서 촬영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안 무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여왕벌이기 네. 때문에 생각이 온순합니다. 물론 지금 갑자기 잡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평소에 막 손 앞에 네. 흔들면 막 네. 꼬리 흔들면서 반기예요. 아, 진짜로? 안 찌를 거지? 믿는다?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흩어지려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아. 문 열어놓으면 자꾸 나오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일벌들이랑 이제 숯벌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고치를 키우는 그리고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왕말벌들은 이제 보통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일벌들이나 숯벌들은 동면을 할 수가 없고 여왕장수말벌이 이제 나무틈이나 땅속이나 말벌집 안에서 그대로 동면을 한 후에 날씨가 풀리는 봄에 동면에서 깨어나서 이제 자연 속에서 군체를 형성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숯벌이 어떤 친구인 거예요? 숯벌은 이제 네. 핸들링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핸들링 체험이요? 항상 감자치가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여기 숯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 뭉쳐 있죠? 아이고야. 예. 여러분들, 숯벌은 말 그대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숯벌들이고 여왕장수 말벌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같이 맞춰서 많이 나오거든요. 수명도 굉장히 짧죠. 아이고, 귀엽네. 근데 귀여운데 만지기 좀 힘든 사이즈인데. 꺼내준다고요? 나다 싶으면 나와라. 와, 오, 뭐야. 그냥 만지네. 아이고, 오, 저도 한번 만져볼게요. 아, 제발. 물어요? 안 아파요. 물긴 물어요? 물는데 물려고 해도 손에서 미끄러지더라고요. 턱이 지금 되게 작지 않아요? 공격성이 거의 없게 지나가지고. 예, 지금 보면은 확실히 숯벌들은 턱도 얼굴 생김새 다르고 더듬이가 확실히 깁니다. 여왕의 페로몬 냄새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벌을 썸네일 챙겨주는 장수말벌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와, 손에 가득 넣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야지 썸네일이 더불어가 잘 돼요. 영상 찍게 된다면 캡쳐서 쓰시면 돼요. 와, 이거 그대로 쓸 건데요, 다? 짜라란, 와, 잠깐만. 나갔어. 어떡해. 사장님 잡아줘요. 잡았고요. 와, 확실히 더듬이 길다. 그리고 머리가 좀 작아요. 봄말벌 일벌들이랑 똑같이 생겼네 거의. 자, 그리고 이게 장수말벌 일벌입니다. 숯벌이랑 확연하게 더듬이 차이도 나죠. 턱 봐도 굉장히 크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심연에 원래 막 물죠. 이렇게 물고 비틀어요. 아, 진짜로? 지금 비틀려고 하잖아요. 아, 손톱이니까 안 아프죠? 네. 다른 곳은? 숯벌들은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침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려고 생식기를 내밀어 가지고. 아, 진짜요? 숨은 흉내를 냅니다. 생식기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오, 진짜로 그러네. 네.
생식기로 미루려고 하네. 그러니까 찌르려고? 자기가 침이 없으면서도 이제 천적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머리 형태 보면은 뺨이 좀 좁거든요. 장수말벌 치고. 네네네. 일벌들은 이게 규칙적으로 나 있는데 스펄들은 무늬가 막 흐트러져 있고 막 굵기도 다르고 막 이렇거든요. 벌침, 더듬이, 머리 형태 그리고 무늬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이거 물려볼게요. 에? 스펄한테 지금 물리고 있는데. 스펄은 물어도 그렇게 아프잖아요. 제대로 물지도 않고. 자, 여러분들 지금 장수 말벌이 지금 젤리를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흡즙. 이 광경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을까. 자연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절대 살아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와, 소리가 제가 ASMR 살짝 들려드릴게요. 핸드폰만 넣어서. 들리시나요? 우와, 얘는 작네. 우와, 아, 위에 건 엄청 크네. 일벌들이 봄에 한 6월 전까지 나왔는 일벌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고요. 아, 이제 여왕벌이 직접 관리해서 기른 애들은 이제 네네네. 좀 작게 나와요. 왜냐면 먹이를 충분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 여왕벌 혼자서 전부 다 먹이를 먹여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데 점점 일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양한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8월 달 정도면 이제 정말 큰 일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왕마다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맛있게 드셨죠? 네. 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장수말벌 애벌레입니다. 네? 오늘 같이 드셔야죠. 한 사람당 하나씩. 그 가위바위보에서 세 명에서 두 명 먹으면 되겠다. 아, 안 내면 지는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나이스. 오, 이거는 생각이 없던 건데. 그렇죠. 역시 남자들이 놀면 빨리 죽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부르님이 잡으셨던 거. 와, 아이고야, 이렇게 잘 있었네. 이 친구는 괴물메뚜기라고 하는 풀무치인데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아이고, 보통 추석 지나면 자연에 있는 풀무치들은 거의 다 폐사를 하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다리 가신. 아, 진짜 아파. 네, 대책이 끝났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찍어 먹는 거예요? 꿀이요. 꿀이요. 아, 꿀이에요. 또 맛있게 드시려고. 자, 먹을게요. 내 생 꿀 먹으려고 말벌레벌레 먹는 거 같은데. 이거 맛있는 맛은 아니에요. 그냥 꿀 맛인데. 아, 영상을 위해서 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감동 먹었어. 아, 잠깐만, 감동 먹었어. 맛있으신가요? 오케이, 좀 질기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라고 하는 거고, 자연에서 장수말벌을 만나거나 실제로 여왕장수말벌인지 아닌지 동정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벌 중에서도 여왕장수말벌처럼 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손에 절대 올리거나 한번 따라해보겠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시고 벌 종류를 보시면 항상 경계하고 조심을 꼭꼭 해야 됩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이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장수말벌이고 거의 한 5cm 될걸요? 와, 아, 꿀 먹이시는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먹이다 보면 확실히 좀 그게 되겠어요? 네, 사람 손에 대한 공포를 좀 사라지게 하죠.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사냥을 하잖아요. 온몸을 조각조각 내서 침을 묻혀가지고 소화액이랑 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장수말벌 장인분이랑 오늘 함께 해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촬영 소재여서 한번 촬영 와봤고요. 자연에서 경계 대상이니까 조심하시고. 와, 근데 먹는 거 보니까 진짜 그거 같아요. 사슴벌레처럼 똑같이 네, 혀를 내밀어서 낼름낼름 씹을 수 있다는 턱이 있는 거지 핥아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애벌레 허리밖에 먹이면 허리가 잘 녹게 소화를 못 시키고. 아, 우와, 카메라 보고 좀 화나는 것 같아요. 오호, 조련. 아, 근데 가기 좀 그냥 가기가 조금 아쉬워. 오, 너무 좋아. 와, 진짜 대단하죠? 그럼 제 손 맞습니다. 우리 집 가자. 너 뭔가 정 간다.